오늘 오전에는 제주도에 갔다가 조금 전에 오후에 대구 왔어요. 또 매장에서 일 보고 이제 지금 이제 퇴근하려고 합니다. 한 9시쯤 된것 같아요. 요즘 경기가 정말 많이 어렵다고 하고 저도 정말 느낍니다. 저도 제가 하는 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힘들게 하루하루 이렇게 버텨나간다, 유지해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편안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않고 또 이제 뭐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시간을 저의 나이에 플러스를 하면 과연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뒷바라지라는 명분으로 일을 해야 될지 참 이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제가 이렇게 건건히 어떻게 보면 인공호흡기를 단 것처럼 유지해 갈수 있는지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거는 요즘 제가 이제 운영하는 SNS, 블로그나 카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온라인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틈만 나면 앉아서 무조건 저는 그 작업을 합니다. 이유불문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쓰는 글들이 무조건 최상위에 퀄리티 있게 이제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고 나서 바로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그나마 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근근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2006년도부터 그렇게 이제 SNS에 영향력을 둬야 되겠다 싶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키우는 자식에게도 아빠 지금 언제 와? 그러면 아빠 블로그 글 하나 쓰고 퇴근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뭐 알았어 하고 끊는 편이거든요. 전화가 와서 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이제 또 애가 이제 크면 클수록 경제관념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뭐 억시로 돈 많은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살진 않아도 일단은 아빠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어떤 점에서는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제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는데 왜든간 직장을 다니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돈 들이지 않는 마케팅 생노가다라고 합니다. 블로그든 카페든 꼭 하십시오. 직장 다니시는 분은 언제 내가 내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은 자기의 사업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항상 무엇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인터넷 검색이라는 걸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색에 내가 내 상품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끄시고 하루에 한 개라도 꾸준히 이렇게 블로그나 카페든 SNS에 어떤 주제를 정하시든 주제가 없으시든 저는 주제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관성 있게 꾸준히 오랫동안 하니까 그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걸 하고 있으면 저는 아직까지 돈을 받고 남의 글을 써본 적은 없는데 뭐한 건당 2만 원에서 또는 뭐 얼마 이렇게 글을 좀 써달라고 요청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6개월 이상만 이렇게 해보시면 또 다른 수입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내가 향후에 어떤 계획을 거기에다가 입력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